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투데이 강원입니다. 추석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큰 사고라도 나면 꽉 막힌 도로에서 환자 이송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응급 환자를 이제는 닥터 헬기로 이송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꽉 막힌 서울 양양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응급 환자가 발생한 상황. 고속도로 순찰대가 곧바로 닥터 헬기 지원을 요청하고 그 환자 있으니까요. 그 닥터 헬기 사실에서 종출할 테니까 홍천휴게소로 종 하나 해주세요. 구급차는 환자를 태워 가장 가까운 헬기 착륙지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닥터 헬기 착륙 지점인 홍천휴게소 주차장은 준비로 분주합니다. 닥터 헬기가 환자 수송을 위해서 착륙 예정입니다. 차량들은 빨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병원과 80km 넘게 떨어진 거리지만 하늘길로는 단 10분 만에 닥터 헬기가 환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합니다. 닥터 헬기에는 의료진이 함께 탑승해 도착 즉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닥터 헬기 의료진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아워를 확보하며 위급한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 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올해부터 응급 환자 임계점 23곳을 마련하고 도내 권역외상센터인 원주기독병원에 닥터 헬기 이송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여기에서 원주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헬기 이송하게 되면 한 15분 정도에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어서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산지가 많아 응급 환자 골든아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닥터 헬기가 야간 이용이 어렵고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점은 응급 환자 구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부 주도로 폐광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인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도단위 기구인 폐광지역지원센터 설립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국무총리실 산하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치권과 계속 접촉하며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조기 설립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또 도내 국회의원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에도 찾아다니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의 당위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폐광지역에 수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으로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역 단위 개발을 전담할 정부 산하 기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광역 단위의 이런 개발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강원도는 중앙 단위 기구인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도 단위 기구인 폐광지역지원센터 설립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하면서 정부 차원의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은 답보 상태고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이 참여하는 지원센터 설립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 무코항의 토양이 수십 년 동안 기름에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다가 뒤늦게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6월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벙커 시유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낸 자리입니다. 지난 1980년 쌍용양여가 관리하던 무코항 내 송유관에서 벙커 시유가 새어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37년이 지난 2017년에 정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염된 면적은 2만 2천 제곱미터, 부피는 6만 2천 세제곱미터로 조사됐습니다. 오염 행위가 있어서 바로 정화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정화 시기를 고려하다가 지금에야 이제 정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차수벽을 설치하고 오염된 토양을 파내 경기도까지 수송한 뒤 고열로 기름 성분을 태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화한 흙은 그쪽에서 재활용하고 무코항에 토양을 걷어낸 자리에는 깨끗한 흙을 채워넣습니다.
224억 원을 투입하는 이 작업은 당초 지난 6월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공정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내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연장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금 기간이 늦어졌고 그다음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 이쪽에 크루즈가 들어온다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공사는 2018년도 7월 달에 개시를 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필요했습니다. 묵호항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방치한 토양 오염과 먼지 피해에 대해 목욕탕 건립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쌍용양회는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누구에게나 레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열리는 춘천 레저대회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대회는 국제대회가 아닌 국내 대회로 치러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끄러지듯 물살을 가르는 카누. 참가자들은 잔잔한 의암호 위에서 망중환을 즐깁니다. 물 위에서 사막산 등을 바라보면 의암호의 색다른 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춘천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거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아름다운 춘천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킹 카누 체험은 춘천 레저대회 시민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힘들게 노를 젓지 않아도 돼 장애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젓는 노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것도 참 신기하고 재밌었고요. 올해 춘천 레저대회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풍성합니다. 가족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블록을 조립하는 대회와 추억의 오락실 게임 대전이 진행되고 코스프레 대회와 애견 스포츠 대회도 열립니다. 수상 스키와 클라이밍, 액션 스포츠 등 기존 레저 경기도 눈앞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레저 대회는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런 레저 대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춘천시는 선수와 관람객 등 15,000여 명이 대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암 스포츠타운과 의암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춘천 레저 대회는 오는 6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2019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어제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다채로운 춤의 향연이 도심 곳곳을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화 마스크 주인공 분장을 한 댄싱팀이 멋진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빙글돌아 제주를 넘는가 하면 번쩍 뛰어올라 어깨를 타고 도는 모습이 묘기에 가깝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춤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그 발랄함에 흠뻑 젖어듭니다. Нам здесь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Просто супер. Вообще ни с чем не сравнимо. Такие эмоции зашкаливают. Просто. Ваша публика, она очень тепло принимает наших танцоров. Детям нравится.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들도 음악과 춤이 빚어낸 흥겨움에 취하기는 마찬가지. 화려한 몸짓에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고 공연이 끝날 때마다 박수와 환호로 뜨거운 호응을 보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렇게 춤을 추시는 게 좀 대단하다 생각했고 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아시아 최대 퍼포먼스 축제인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올해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펼쳐집니다. 러시아와 싱가포르, 대만 등 12개 국가에서 34개 팀, 1,600여 명의 외국인 참가자를 포함해 작년보다 늘어난 142개 팀, 1,400여 명이 퍼레이드와 본 경연에 참여합니다. 원일로에서는 매일 오후 3시부터, 따뚜 공연장에서는 오후 6시부터 댄싱 퍼레이드가 열리며 춤과 퍼포먼스를 겨루는 퍼레이드 경연은 시간을 앞당겨 낮부터 밤까지 진행됩니다. 원일로에 관광객이나 참가팀들이 다양하게 그 좀 시간대를 오래 머물면서 원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고자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전체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춤은 물론 연극과 마임, 버블쇼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은 프린지 페스티벌이 축제의 묘미를 더합니다. 도심 곳곳에 화려한 춤판으로 물들일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오는 8일까지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공동 화장시설을 건립합니다. 동해시와 삼척시는 공동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해시 단봉동 하늘정원에 2021년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공동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건립비 80억 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두 도시가 인구에 비례해 공동 부담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하다가 벌에 쏘이거나 예초기에 다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내에서는 성묘와 벌초 관련 안전사고로 사망 4명, 부상 238명 등 2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벌초를 시작하기 전 벌집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예초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당부했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강원도의 조직개편안을 심사합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일자리국과 첨단산업국을 신설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를 한시기구에서 자율신설기구로 편입해 국단위기구가 2개, 과단위기구는 8개 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옥상옥 조직을 만들 위험성이 있고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 상임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고성군 다롤공원에 3.1 독립만세운동 기념비가 설치됩니다. 고성군은 조형물 제안을 접수해 3.1운동을 의미하는 3개 주탑으로 횃불을 표현한 작품을 최종 선정하고 연말까지 조형물을 제작해 내년 3월 1일 제막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고성군 간성읍은 지난 1919년 3월 13일 고성재판이라는 독립선언서 50매가 뿌려지는 등 동해안에서 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도내 3개 마이스터 고교에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원주 의료고, 삼척 마이스터고, 영월공고에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신산업 분야 등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과목 선택이 가능하고 현장 중심 학습이 확대돼 취업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강원도 내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와 돼지고기값 하락으로 농축수산물이 6.5% 내렸으나 도시가스와 전기료, 시내버스 요금 등 개인과 공공서비스 부문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을 주도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병원이 협력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대병원 위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치유와 교사 상담 역량 강화, 학부모 집중교육 등을 통해 위기 학생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전문의와 심리상담사 등이 위기 상황이 발생한 학교를 방문해 자살 예방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사업장 규모별로 1종 사업장 30곳, 2, 3종 사업장 10곳 등 모두 40개 사업장 80개 배출구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합니다. 민원 발생 우려지역과 석탄 화력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시한화수소와 페놀 등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강원도에는 전국 산림 면적의 21%가 있어 깨끗한 대기질을 갖고 있지만 최근 대기 오염물질의 기류 이동 등에 의해 청정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양군이 내년 6월에 개최하는 강원도민체전 슬로건을 군민투표로 결정합니다. 양양군은 내일까지 홈페이지 군민손통 설문조사 코너에서 슬로건 6개를 대상으로 투표를 벌여 가장 많이 선택된 작품을 슬로건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응모 작품은 뻗어가는 양양에서 하나 되는 강원의 힘,
화합하는 행복 강원, 명품 도시 양양에서 고마운 양양에서 펼치자 강원의 꿈 등입니다.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지구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원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남원주 역세권 내 7,520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50억 원 등 100억 원을 들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청년창업센터는 향후 첨단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원주시 전략사업과 연계해 지역 대학생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정선 하이원 리조트가 오는 22일까지 겸재 정선 작품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랜드 호텔 고객만족센터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겸재 정선의 영인봉 작품 10여 점과 겸재의 진경정신을 소재로 한 현대 작가의 작품 등 모두 20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겸재정선은 우리나라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불리며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 등 두 점의 작품이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횡성한우축제 후원사로 참여하는 삼양식품이 횡성한우를 활용한 쇠고기면 개발에 나섭니다. 횡성군과 삼양식품은 업무 협약을 맺고 삼양식품이 횡성한우 인증마크를 사용한 횡성한우 쇠고기면 개발을 추진하면 횡성군은 개발에 필요한 횡성 한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횡성 한우 축제장에서 횡성 한우 쇠고기면을 홍보하고 시연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까지 구직활동이 되지 않은 만 15세 이상 54세 이하 도내 미취업 여성이며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세일센터와 시군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받으며 구직활동 지원금은 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35만 원씩 5개월간 지급됩니다. 홍천군은 도내 처음으로 홍천형 복지 스마트시티를 올해 말까지 구축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IT 기술과 복지 현장을 결합한 복지 방문 지도 시스템은 관내 읍면별 지도에 복지 대상자와 취약계층이 위험군별로 색상을 달리해 표기되며 거주 현황과 위치, 위험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에 대한 방문 이력과 서비스 지원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복지 자원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등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철원 DMZ 중앙평화꽃송이 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철원 고석정 꽃밭에서 열립니다. 철원군은 24헥타르의 광활한 고석정 인근 부지를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천일홍 등 다양한 가을꽃으로 조성하고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축제는 개막 전날인 오는 6일 가수 싸이의 공연으로 시작해 매주 토요일 불꽃놀이와 음악회 등 체험 행사로 진행돼 관광객을 모집합니다. 화천군은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합니다. 참여 주민들은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활성화 계획 수립부터 실천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해 자신이 사는 마을을 직접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